WLDO 채널이 해외 광고나 마케팅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국내 광고는 다루지 않았죠. 이렇게 제 채널 소개란에도 써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광고로 소개 안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 때문인데, 아무래도 업계에 아는 분이 많다 보니 본인들 광고를 다뤄달란 요청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또 청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안 다루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다루고 싶은 국내 광고가 있고 연말이기도 하니까 한 번만 다루게 해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KCC 창호의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님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14시간 동안 광고를 상영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올드스파이스 광고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는 창 속의 창 효과를 통해서 올드스파이스의 유니버스가 무한대로 이어졌죠. 보고 있으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전형적인 슈퍼볼 광고들을 모두 패러디한 타이드의 광고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KCC 창호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아주 적절히 잘 섞어서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창을 한번 바꿔보시죠. 탁 트인 개방감이. 저 광고 바라죠.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에휴,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KCC 창호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아우, 너 오늘 바닥이 너무 차다. 응? 추운데 애들이 고생이나 안 하는지 뭐. 추워. 여보, 아버님 댁에 창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이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국내 광고들의 아이코닉한 장면을 모두 패러디했습니다. 특히 성동일님을 캐스팅한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이거 화장품 광고예요? 창호 광고예요? 몰라. 그냥 빨리빨리 해. 끝내고 집에 가게. 야, 됐어. 그냥 가. 대충 해. 잘 나와. 빌드업 하다가 나중에 폭주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올겨울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콜롬비아 원두향 콜롬비아 원두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아, 얼큰하다. 얼큰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창호랑 얼큰한 거랑 뭔 상관이야? 빵 터지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짜지 않아? 더 맛있다. 짜지 않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자, 시도라 가실게요. 우수한 단열과 방음 성능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아, 연명을 하냐. 아, 세상하고 대체 몇 번을 연결을 하는 거야. 아, 이제 그만해. 끝! KCC 창호는 광고 맛집이라 이외에도 재미난 광고가 많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94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 나가도 참 힘들었습니다. 투머치 토커 찬호팍 형님을 캐스팅해서 투머치 토킹하는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어요. 지금 자막이 얼굴 다 가리고 있는데 지금. 힘든 경기를 앞두고는 창밖에 하늘을 봤습니다. 저기 혹시 KCC 사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길을 묻는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아니, KCC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돌풍 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불에서 뽑아낸 석유, 바로 그 실리콘의 그런 말이죠. 사실 창문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창문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없죠. 그럼에도 찬호팍 형님의 매력으로 인해 KCC 창호의 기술을 다듬게 만드는 마성의 광고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KCC는 바로 합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광고는 게임 그랑사가의 연극의 왕이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돌고래 유괴단이 제작했는데 한국식 병맛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행사죠. 제가 돌고래 유괴단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 계기는 2016년 캐논의 광고 때문이에요. 당시 입소문을 타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본다는 바이럴 광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안정환님을 비롯해 그 외 인물들의 연기도 다 완벽했어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안녕, 자연.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아이씨.
그리고 작년 베스킨 라빈스 광고도 좋았습니다. 됐고요. 돌고래 유계단 광고의 풀 버전은 2, 3분을 기본으로 넘는데도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고 연기가 워낙 좋아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꺼내보거라. 제가요? 무험하다. 어서 꺼내보지 못할까? 여기 통조림도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받았느니라. 과일 세트? 뭐야? 뭐? 웃어. 네이더! 배달왔습니다. 무엇인가? 베스킨라빈스 추석 선물 세트인데요. 요 옆에 두고 가거라. 수고하세요. 그리고 올해 11월 결국 정점을 찍은 대작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900만 뷰를 넘어 10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고 댓글만 봐도 이 광고의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케터로서 가장 공감했던 댓글은 예산에 대한 바로 이 댓글이었는데 현재 광고계의 가장 큰 손은 게임업계입니다. 제조사들과 달리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화에서 보기도 힘든 배우들을 게임 광고에 캐스팅하죠. 하지만 이런 S급 스타들은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명을 캐스팅하진 않아왔습니다. 그 틀을 깨고 작년에 돌고래 유계단은 여러 스타가 한 번에 등장하는 광고를 찍었었죠. 이병헌님을 중심으로 동료 또는 적들로 쟁쟁한 스타들을 캐스팅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구씨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한 포맷을 극대화한 것이 이번 광고인데 스타가 총 13명이 등장하는데 대략 이러합니다. 아비를 독살한 배 이 몸이시다. 그 칼은 내가 뽑는다. 그대 이름만이 원수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토끼의 배를 갈라야 한다. 재밌어. 줄거리는 생략하는데 줄거리를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양동근 네. 선생님이 너 들어오래. 사탕 그만 처먹어. 마지막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광고입니다. 제가 작년에 현대차의 브랜드 광고인 넥스트 OH 편을 다루면서 매우 감동하고 흥분했던 적이 있었는데 영화 테넷처럼 역으로 시간을 재생해서 83년에 만든 스텔라, 75년에 만든 포니를 되짚어보며 조선소 건립, 한강의 첫 번째 다리 건설 등 결국 현대라는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긍심까지 느끼게 해준 광고였어요. 현대, 삼성, LG 등 이런 특급 퀄리티의 광고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현대차의 아이오닉, I'm in charge 광고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고의 전시 정본 매트에서 맡았고 앰버 그레이스 존스가 디렉팅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가장 핫한 디렉터인 그녀는 프라다, 디올 등의 패션 브랜드와 광고를 많이 찍었고 내추럴하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조명과 미장센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다양한 유색 인종의 모델들과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번 현대차 광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죠. 함께 감상하고 마무리하시죠. You might think you can't change the world. But what if you could? We can change our landscape by redesigning our clothes. I was always a dreamer, but I knew I could be a pioneer. And then I could take control of time and space. I learn from nature. Now's the time to make the whole world listen. We free our streets by the way we move. We can share positive energy.
I can be in charge. We all can.